아, 이제 타고 있죠. 네. 오늘은 브라질인데요. 제가 원래 이 강의 요청받을 때 주제가 브라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확대돼서 지난주 이제 칠레도 다루고 했었는데, 오늘은 애초에 그 관심사였던 브라질이었는데, 제가 요청받을 때만 해도 아직 결선 투표하기 전이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랐던 때인데, 어쨌든 다행히 제 입장에서 보면 다행히 그 룰라가 대선 결선에 이제 승리를 했고요. 그게 불과 이제 10월 30일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 사건이,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정치가 뭐 기본적으로 인류에게 적지 않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제는 정말 직접적으로 우리 삶이랑 관련된, 한국 대선만 이제는 우리랑 직접 관련된 게 아니라, 지금 점점 더 특히 이제 기후 위기 시기에는 전 인류가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브라질의 이 정치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일이기도 한 이런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의미를 좀 역사를 살펴보면서, 역시 뭐 깊이 들어가기는 힘들고, 20세기 말부터 쭉 브라질의 역사를 훑어보면서 이 의미를 좀 곱씹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핵심은 뭐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어려운 이야기들 아니고, 물론 우리가 남미가 우리한테 낯설기 때문에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또 들어보면은 굉장히 우리의 곡절이랑 굉장히 막 서로 중첩된 부분이 많은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되게 이제 기뻐하고 있죠. 근데 맨 마지막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결코 지금 기뻐하고만 있을 상황은 아니에요. 대단히 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칠레도, 칠레라는 나라를 우리가 먼저 살펴봤지만, 브라질도 이 나라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앞화면에서 잠깐 말씀 안 드린 게, 이게 브라질 국기입니다. 네, 브라질 국기인데, 여기 보시면 이 노란색이 눈에 잘 띄는데, 이 브라질 사람들이 이 노란색을 잘 써요. 그래서 자기네들 나라 상징하는 색깔로. 뒤에 또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네, 브라질 축구 대표팀 유니폼이죠. 그 뒤에 또 여러 사건들에 더저 색깔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브라질이라는 나라인데, 뭐 브라질이라는 나라 이름 자체는 그렇게 낯설진 않죠. 축구를 워낙 잘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남미 대륙에서 가장 큰 나라예요. 네. 인구가 억 단위입니다. 2억에서 3억 정도 되고요. 실은 면적에 비해서 인구가 적은 거예요. 네. 이 면적이 대단히 넓은, 아마 미국 다음으로 면적이 넓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 지도에 보시면은, 요 내륙의 대부분의 땅이 아마존 밀림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인구 밀도가 낮죠. 그리고 일부러 이제 사람들이 별로 안 살게 하는 그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인구는 주로 요 해안지대에 밀집해 있어요. 근데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여기 한 최대 이제 3억 정도의 그런 인구가 살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라질은 실은 요 남쪽 해안에 몰려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브라질은 뭐죠? 도시 이름으로 하면 리우데자네이로 제일 유명하죠. 관광 도시. 그다음에 상파울로. 예. 그러니까 도시 자체는 상파울로가 더 발전해 있어요. 그러니까 브라질의 가장 커다란, 브라질의 뉴욕에 해당되는 도시가 상파울로거든요. 리우데자네이로는 약간 그것보다 옛날 느낌이 있어요. 옛날 중심지. 근데 리우데자네이로가 약간 북쪽에 좀 해안가에 있고요. 요좀 남쪽에 해안가에 상파울로가 있고요.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포르투 알레그레라는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있거든요. 이게 다 해안가에 있습니다. 남쪽 해안가. 그래서 도시도 이렇게 남부 해안에 밀집해 있고, 공단,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 뭐 울산 뭐 이런 해당되는 공단도 저기 여기 있어요. 특히 상파울로 인근에 있습니다. 상파울로 인근에 각각 알파벳 A, B, C로 시작되는 도시들이 있거든요. 우리로 치면 울산, 창원 뭐 해당되는 도시들인데, 그래서 그 공단을 ABC 공단이라고 부릅니다. 뒤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브라질 수도는 어딨죠? 네. 수도는 굉장히 애먼 곳에 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게 여기 딱 중앙에. 이게 일부러 만든 이제 인공 계획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주요한 도시들이 이렇게 남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수도를
아마존 밀림 한복판이에요. 여기다가 일부러 이제 새로 만든 겁니다. 군부 정권 시절, 개발 독재 시절에 이제 만든 거고요. 그럼 여기 이제 북부가 있죠. 사실 남부 지역에도 빈민은 굉장히 많습니다. 빈곤층은 많은데 빈곤층만큼이나 여기에는 중산층이 이제 많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부유층은 대부분 다 여기 살고 있고요. 그러면 이 광활한 북부 지역, 아마존 밀림 빼고 이 북부 지역, 여기는 대부분 농민들이에요. 농민들인데 대부분 빈농입니다. 그래서 60년대 같은 경우는 그 시절 우리나라도 비슷했지만 여기 살기 힘들었던 요 농민 빈농들이 이렇게 남부 여대해갖고 남쪽으로 계속 내려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한 게 요 북부 지역입니다. 그런데 군부 독재 시절부터 군부 정권 지지표 그리고 이후로도 최근까지 우파 정당, 보수 정당 지지표가 압도적으로 나온 것이 북부 지역이에요.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맥락이죠. 그래서 이거를 브라질의 진보 세력은 북부 문제라고 불렀어요. 북부 문제. 그러니까 브라질 자본주의 때문에 낙후한 그런 빈곤층이 밀집해서 살고 있고 농업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런 부패한 자본주의를 끌고 가는 보수 세력의 선거 정치 기반이 되고 있는 북부 문제. 이런 이제 얼개를 갖고 있는 나라고요. 그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ABC 공단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공업지대 자체는 남미에서 가장 커요. 그래서 유럽의 다국적 기업의 남미 기지가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ABC 공단 안에 볼보의 남미 자동차 조립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브라질은 중남미 어느 나라보다 산업화된 나라예요. 근데 나라 덩치가 너무 크잖아요. 네. 덩치가 너무 커서 실은 그 발전된 공업지대는 전체 인구나 이 커다란 지역에서 보면은 굉장히 조그만 섬에 이제 불과한 거죠. 나머지는 다 농업 기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적도가 지나가는 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대 농업하기가 좋은 조건이에요. 네. 하지만 브라질의 농업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자작농을 기반으로 한 게 아니라 항상 거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대지주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고 있었고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 그 거대한 경작지, 농장을 늘리기 위해서 항상 호시탐탐 노리는 게 이 아마존 밀림으로 뻗어가는 거. 네. 그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죠? 일단 밀림을 개간하려면은 나무들을 치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불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 지금 아마존 밀림이 원래 지구의 허파라고 불릴 정도로 지구의 가장 큰 숲이거든요. 시베리아의 툰드라랑 브라질 아마존의 밀림이랑 인도네시아 섬들의 밀림이랑 아프리카 콩고의 밀림. 이게 거의 뭐 지구의 산소 공급지라고 봐도 되는데 지금 아마존은 산소보다 더 많은 탄소를 내뿜고 있어요. 계속해서 산불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불이죠. 요 북쪽에서는 농장을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남쪽에서는 목장이 발달해 있어요. 여기 브라질 남부부터 우루과이 지나서 아르헨티나까지 요 거대한 지역은 유럽에 소고기를 공급하는 지역입니다. 예. 그 브라질 가면은요 브라질의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빈민들도 주식으로 소고기를 먹어요. 그거는 소고기가 너무 싸요. 브라질 가면은. 브라질 가보지 못했는데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으면은 뭐 거리에 포장마차에서 그냥 우리나라 고급 저기 소고기 가게에서 파는 것 같은 소고기들을 바베큐로 막 먹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게 다 여기 이제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딱 들어봐도 칠레랑 똑같은 문제가 있을 것 같죠? 주로 생산되는 게 1차 산품입니다. 농산물, 광물 이런 것들. 브라질도 다른 남미 국가들이랑 마찬가지로 그런 1차 산품들을 유럽에 공급하는 그래서 구조적으로 수탈당할 수밖에 없는 다만
좀 일정하게 상대적으로 산업화가 돼서 다른 남미 국가와는 좀 차이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랑 거의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1961년 5.16 군사정변 일어나고 군부 독재로 넘어갔죠. 그리고 나서 50까지 87년까지 쭉 직접적인 군부 독재 아래에 있었는데 거의 비슷하게 브라질이 군부 독재였습니다. 왜 브라질은 왜 군부 독재가 됐냐면은 브라질에 요 직전에 민족주의 정권이 있었어요. 선거를 통해 집권한 민족주의 정권. 어떤 점에서 민족주의냐면은 바로 이 제가 직전에 말씀드렸던 브라질의 1차 산품을 주로 수출해 갖고 먹고 사는 요 경제 구조를 바꿔야 된다. 브라질 자체적으로 공업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브라질 인구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내수를 통해서 경제를 돌릴 수 있다. 근데 지금 산업화가 못 되고 있는 거는 계속 유럽 자본에 우리가 끌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민족주의 정권이 이런 거를 이제 수입 대체 산업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입하는 공산품을 국산품으로 대체하는 거죠. 그런 산업화를 추진을 했어요. 근데 이런 산업화가 우리가 박정희 정권 경험해 봤지만 그런 경제정책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어떤 통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약간 완전히 이렇게 민주적이진 않았습니다. 그 민족주의 정권이. 한데 그 정도의 경제정책만 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까웠던 거예요. 네. 그래서 브라질의 기득권 세력과 미국의 뜻이 맞아떨어졌어요. 10년 뒤 칠레랑 똑같죠. 네. 물론 칠레가 훨씬 더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적대적이었죠. 완전히 이제 사회주의적인 급진개혁을 했으니까. 하지만 브라질의 온건한 이런 민족주의 경제정책마저도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변수였고 그래서 군부 독재를 후원합니다. 그러면서 브라질이 군부 독재로 넘어갔고요. 이게 굉장히 이제 어두운 시절인 이유가 항상 남미 전체의 운명이 브라질에 의해서 색깔이 결정돼요. 브라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브라질은 남미에서 유일하게 다른 말을 쓰는 나라예요. 어느 말을 쓰죠? 다른 남미 국가들은 다 스페인 식민지였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쓰는데 브라질만 포르투갈 식민지였기 때문에 포르투갈어를 씁니다. 물론 스페인어랑 포르투갈어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서로 공부를 안 해도 한 절반 가까이 알아듣는다고 해요. 네, 그 정도로 가깝긴 한데 어쨌든 다른 말이죠. 그렇게 남미 전체에서 예외적인 국가임에도 너무나 덩치가 크기 때문에 브라질의 정치적 색깔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남미 국가들이 그 그림자 아래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칠레 같은 경우도 아엔데 정부가 쿠데타에 그렇게 쉽게 무너지게 된 거는 그 시기에 브라질 같은 나라가 군부 독재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대한 힘이 작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시기에는 또 브라질만이 아니라 칠레랑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르헨티나도 군부 독재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맥락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브라질의 장성들. 우리는 이제 박정희, 전두환 이런 이제 딱 두목이 한 명 있어갖고 군부 독재 정권을 끌고 갔는데 브라질의 군부 독재 정권은 좀 뭐랄까 공동 통치 비슷했어요. 이 장군들끼리 서로 공동으로 이사회 식으로 구성해갖고 작동을 했습니다.